모발이식의 성패는 99%. 지금 여러분들의 모낭을 다루고 있는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그러니까 사진은 어지간해서는 조작이 좀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에어 부산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감기 기운이 있으시거나 배가 아프다 이럴 때 병원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아마 이 영상 보시고 계신 대부분의 구독자분들께서 그 병원이 집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당연히 거기 가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꼭 몸이 아픈 경우가 아니라 간단한 미용시술, 뭐 레이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소위 그런 뿌띠 시술을 받을 때는 물론 원장님이 누군지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떤 기기를 갖추고 있고 비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주로 아마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발이식은 조금 다릅니다. 값비싼 기기가 의사의 실력을 일정 부분 대신해 주거나 또는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타 미용 분야와는 달리 모발이식의 성패는 99%. 지금 여러분들의 모낭을 다루고 있는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모발이식 병원을 찾겠다, 이건 결국 어떤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싶으냐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원장님이 뭐 수십 명 있는 아무리 큰 모발이식 병원이라고 해도 집토하시는 원장님이 다르면 뭐 같은 병원의 수술이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그렇다면 저 장태호 원장이 어떤 원장님들께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은지, 뭐 사실 이건 제가 좋은 모발이식 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기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을 하시는 원장님이 직접 고객님들과 소통을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발이식은 여타 미용시술과 달리 의사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결과를 99% 이상 결정짓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요, 좋아하거나 뭐 더 잘하는 기술이 다르고, 그래서 결과도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발이식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의사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고객님들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로 대형 병원들이 좀 이런데요, 어떤 모발이식 병원들은 원장님들이 직접 작성하시거나 또는 고객님들과 직접 소통하는 뭐 이런 영상은 거의 만들지 않으시면서 마케터들이 어디서 본 듯한 단어와 문장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한번 낚아채 보려는 그런 시도만 반복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좀 샤이 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좀 꺼려 하셔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같은 모발이식을 하는 의사로서는 저는 제 고객님들께 제가 수술을 왜 이렇게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만약 모발이식을 다시 받게 된다면 그런 원장님께 제 머리카락을 맡길 생각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 경과를 여러분들과 투명하게 공유하는지, 이것을 잘 따져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뭐 비포 애프터가 많다를 넘어서요, 저는 수술 경과가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잘 제공이 되는 병원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진으로 장난질 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M자 이식을 했는데 M자가 앞쪽만 잘라고 여기 뒤쪽이 많이 비어 있어도 머리카락을 예술적으로 잘 넘겨 넣으면 꼭 머리카락이 풍성한 것처럼 보이도록 사진을 찍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술 초기부터 제가 실제로 심었던 밀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열흘에서 한 달 사이 사진도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식된 것이 고밀도다 또는 뭐 이런 밀도로 고객님은 이식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쯤 뒤에는 이렇게 경과가 나오신다 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초기 경과가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뭐 제 블로그를 통해서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초기 경과야말로 어떤 밀도로 또 어떤 방향으로 모발들이 심겨 있는지 도무지
조작의 가능성이 전혀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기라서 그렇습니다. 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또 저희 뉴에어에서는 절대로 없는 일이지만 가끔 후기를 뭐 포토샵으로 조작한다든지 그런 의혹을 받는 경우를 제가 탈모 커뮤니티 같은 데서 가끔 보거든요. 그렇지만 시술 초기 사진, 그러니까 한 달 이내의 사진은 어지간해서는 조작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방향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기존 모처럼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잘라 붙이기도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론 모발이식을 하는 의사가 연구활동이라든지 뭐 학술활동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의사인지 여부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모발이식이 대중화된 지 벌써 20년 정도 지나서 뭐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많이 안정화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발표하는 뭐 그런 원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장 저희 존경하는 서울 본점의 김진호 원장님부터 그렇고요. 저도 김진호 원장님처럼 최대한 많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서 아, 이분은 정말 모발이식 잘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훌륭한 원장님들 대부분이 저희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뭐 단순히 진료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학회 나와서 아, 이러이러했더니 머리카락이 좀 더 잘 나는 것 같은데 다른 원장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이렇게 이제 여쭤보시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과정이 없다면 사실 발전이 불가능한 것이 모발이식 업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서 좋은 모발이식 병원, 정확히는 모발이식 하는 의사를 찾는 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물어봐 주십시오. 오늘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태호 원장이었습니다.